교과서 105페이지의 4번 문제입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f'1이 2일 때 다음 극한 값을 구하여라. 자, 먼저 1번 문제의 경우 교과서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이거랑 이것이 형태가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여기는 이 3h와 여기 분모에 있는 h의 형태를 동일하게 바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여기 h가 아니라 여기가 3h로 여기를 이두 개가 값이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식에 갑자기 3, 이 식에서 h가 3h가 갑자기 돼버린다면은 그 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일정해질 수 있도록 곱하기 3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식을 풀어 써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일단 여기서 3h 이미 썼으니까 3h 분의 마이너스 f1 곱하기 3. 자, 근데 아까 여기서 f'x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f'1 곱하기 3이 될 것이고 f'1이 여기서 2라 했으니까 2 곱하기 3 해서 작은 문제 1번에 정답은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평균 변화율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형태가 딱이 형태죠. 근데 여기서도 알수 있듯이 여기 BB, AA 이렇게 형태가 동일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x제곱과 x로 서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해줬던 것처럼 이 함수식을 약간 변형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x제곱으로 바꿔주는데 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x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곱해줌으로써 서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됐을 때 다시 x 마이너스 1로 원상복구 될수 있도록 그 값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2번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제곱 마이너스 1 fx 제곱 마이너스 f1 곱하기 x 플러스 1. 자, 근데 위에서 f'1이 2라고 했으니까 f'1 곱하기 여기 x에도 1을 넣어주시면 2가 나오겠죠? 그러면 2 곱하기 2가 돼서 새끼 문제 2번의 경우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